아,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holy shit. Holy shit, holy shit. 와, 죽겠다. 첫마디, 방송 오프닝 때 하는 첫마디, 죽겠다. 진짜 죽겠다. 12시간 방송했다. 아. 잠을 잔 거. 잠을 많이 못 잤죠? 네. 처음부터 힘 빠지게 죄송합니다. 아예 정신 차리고 해야죠. 방송할 때는. 예. 아이고 우리 고준이가 또 1000개를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잘 지냈어요? 고준이 잘 지냈어요? 예 오랜만이에요. 방송을 오늘은 오늘 처음 처음 보는 왔어? 거야? 오늘 처음 보는 거야 고준이? 야 지금 이제 나 5일 차지? 5일 차거든. 뭐라고? 오늘 샤워했냐고? 아니 안 했어. 샤워 안 하고 그냥 뭐 옷만 빨리 갈아입고 왔어. 어저께 입었던 이틀째 같은 옷 입고 있다가 아 오늘 샤워한다고. 아 오늘 방송 끝나고 샤워. 오늘은 진짜 샤워해야지. 여친은 없네 확실히. 뭘 보고 여친이 없다고 느끼는 거야? 아니 없는데 뭘 보고 없다고 느끼는 건지 궁금하네.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얼굴 보고. 네 얼굴 보고 그래? 복귀 후에 방송 처음 보는데 살 빠졌냐고 물어보시나. 예, 112kg입니다. 예. 대단하죠?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뭐 하나요? 묻지 마시고, 예, 그냥 좀 편안하게 오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관상이 허위 딜러 관상이라고? 가서 세수하고 와라. 정신을 못 차리네. 눈좀 풀렸나? 코트야, 샤워할 때 음경 보이냐고 쓰바람 하는데, 예, 보이죠. 사기꾼상이야? 아이고. 키 몇이냐고, 씨, 발령아. 키 181이요. 예. 81입니다. 몸무게 112kg요. 그냥 질문해 주시면 안 돼요. 굳이 그렇게 욕을 붙여야 돼요? 예, 정말 상스럽네요. 예. 저급하네. 아우, 천박해. 욕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이 감사합니다. 저는 욕안 하는데. 욕좀 하지 마세요. 예. 야이 시바련아 밥 먹었어? 예, 밥 먹고 시작했습니다. 너 혼자 똥 싸고 닦을 수 있냐? 예. 닦을 수 있죠. 선생님 뒤에 배경 층인가요? 네, 이사했어요. 여기 필라델피아예요. 예. 이민 갔어요.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민 갔습니다. 어우, 재미없어. 어우, 재미없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고생 재미없는 것 같아. 많으셨습니다, 형님. 아이고, 야, 너 군대냐? 군대에서는 요즘 별풍선도 쏘냐?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래, 300개 고맙다. 승딸이 어서 오고. 저 방송 안 하면서 쉴 적에 초승딸 저 친구가 같이 저랑 게임 많이 해줬어요. 디스코드에서. 다른 팬들이랑 디스코드 할 때랑은 다르게 뭔가 제 저 친구만큼은 저를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줬어요. 예, 굉장히 고마운 친구입니다. 예. 뒤에서 욕했을 거야 아마. 내가? 저런 애들이 앞에서는 착한 척하다 뒤에서 유튜브 싫어요 누른다고? 진짜? 털 뽑아서 아가리에 쳐넣기 전에 시프해. 다들 굉장히 터프하시네. 응? 다들 좀 치시나봐요. 예. 구재영님 바쁘게 가방 쓰는데 시작하셨나요? 가볍게 무시. 내가 더 낫게 가볍게 무시할게요. 브라운 면도기요. 네, 브라운 면도기 씁니다. 슬슬 자러 가니까 고생하십시오 형님아. 휴가 나가서 연락드릴게. 그래 승따라 고맙다. 군대에서 이 자식 별풍선 300개를 준비했구나. 그래 승따리 들어가고. 어제부터 자꾸 키보드 때문에 키보드 알려달라 그러시는데 그 카페에도 글 올린 사람 맞지 너? 바밀로 키보드 쓴다. 나도 써봤던 키보드 중에 얘가 제일 소리도 좋고 키감도 좋아갖고 이걸로 바꿨어. 원래 이거를 다른 버전으로 샀다가 팬한테 팔았거든. 나도 군인인데 상근. 팬한테 팔았다가 다시 샀어. 다른 걸로. 축 핑크 축 은축이라고 보면 되지. 살짝만 눌러도 이 입력돼 버리는 거 있잖아. 손가락 피로가 좀 덜하지. 고맙습니다. 바밀로의 키보드가 한두 개냐? 정확하게 말해. 몰라 나도 바밀로 신형이래. 만사 귀찮아요.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려야 됩니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바밀로. 아, 네가 카페에다 올려라, 할표야. MA87입니다. MA87이래요. 슬슬 나오네. 9시간? 8시간? 7시간?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12시간 나와. 우리 형 아주 뒤지게 또. 아이고 우리 또 구찌가 입 벌고 겠나이따 나이따. 너무 고맙고. 카페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18년아 방종하냐? 대전 조업 같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12시간 방송 하고 나서 잠을 한 5시간 잤더니 좀 마탱이가 많이 갔습니다. 오늘 텐션 족 같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쉬는 것보단 낫잖아요? 예, 오늘은 이제 텐션이 병신입니다. 언제쯤 다시 양마로 급파할 거야?
아니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항상 존댓말 하면서 상호간의 예의 지키면서 예 좀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예,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얘들아 마음 단단히 선한 게 아니라 친절하게 예 좀 친절하게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많이 교화가 되실 것 같아요. 예. 다른 방송보다가 여기 방송 채팅창 보면 악마 새끼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나중에는 저한테도 친절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쵸? 누가 5시간 자래? 아니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생각이 감사합니다. 응, 안 믿어. 형 얼마나 가나 볼게. 그래 기존 팬들은 하도 속았던 그런 전과가 전례가 있어서 이 새끼가 과연 언제 한번 또 터트릴까? 언제 가면 집어 던질까? 언제 폭발할까? 지켜보고 계시는데 한번 보세요. 내 태도가 어디까지 가나? 선은 영향력이요? 예. 예. 오늘 터트려 줄게. 어제 좀 위기가 있긴 했죠. 한번 물어본다 들어가는 방법 좀요. 아, 철구 예주님. 그 카페 들어가는 거는 왜 오시려고요? 예. 하나 좀 물어봐도 될까요? 채팅해보세요. 왜 우리 카페 오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 새끼는 절대 안 변한다고. 변하지는 않지. 근데 이제 참는 거지. 팬가입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면 무슨 디뱁이냐? 네이버 팬카페야 네이버. 예. 그 저 네이버에서 노래하는 코트 띄고 카페 치면 나와요. 네. 내가 볼 때 내일 코웃하다. 표정관리 한번 무너질 것 같은데. 아 내일 코웃이 좀 두렵긴 하죠. 아 팬이에요? 근데 닉네임이 철구예준으로 돼 있어가지고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아 내일 모레구나. 내일은 저기 저 성접촌 다니는구나. 왜 이렇게 움직이지? 다리만 떨었는데? 아... 캠 제대로 고정된 거 맞냐? 캠이 자꾸 흔들려. 딱 걸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지켜볼게. 오늘 별로 못 잤으니까 오늘은 좀 빨리 방송해. 아침 7시까지만 해라.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오프닝 때 오늘 방송이 언제 뭐 언제까지 할 거다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랄프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시청자들 뿔나는 일이니까 예 일단 오늘은 무조건 5시간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시간 이상 손으로 머리 슥슥 넘길 때마다 킹 받네. 머리 고정이 안 돼요. 어제 존노잼 게임 한다고 나가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어제 뱀파이어 서바이벌 한다고 아 이 새끼 감 뒤지게 없네. 아 씨발 그런 그렇지 내가 뭔 게임 방송이냐 이 병신 새끼야 하고 나가셨던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제 나름 아 어제자 방송이죠. 예, 오늘 오전에 10시쯤에 끝났는데 나름 재밌게 잘했어요. 진짜 보기 역겨워 어서 휴.
그 다시 보기에도 올려놨고. 저거 머리 안 빨아서 개기름 흐르는 거 닦는 거야. 하니까 나중에 꼭 시간 되시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와서 골방송이 있어서 우린 너무 좋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오전 8시에 마지막에 들어와서 나에 대한 기준 보고 꿀잠 잤다. 그거 다시 한번 봐볼까? 아 진짜 좀 억지로 게임을 다 깼는데 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나락치니까 이거지? 4시간 45분 28초 이걸 깼다 이걸 깼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또 11시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갈게요 네. 실패? 성공 어, 컴플리트요 그러니까 성공 미션 컴플리트 그쵸 보실래? 네 보세요 완료 맞아 나랑 너무 치더라고 하이퍼 삼겼잖아 하이퍼 너 생겼네 맞네 네 맞네 깬 거야 그러면 뭔말 깬 거잖아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왜 그러는 거야 왜 나에 대한 기준 왜 이렇게 엄격한데 나도 사람이야 사람 할 만큼 했잖아 갈게요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전화기 봐요. 훈훈한 마무리. 아, 그래도 오히려 최고 시청자를 아침에 찍었어요. 어제 아, 예. 네. 어제자 방송. 최고 시청자를 아침에 찍었어요. 근데 형 스타 안 해? 예, 네, 안 해요. 저는 스타를 안 해요. 어. 할 줄은 아는데 뭐랄까? 내가 스타를 하는 게 도움이 1도 안 되지. 내 방송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어. 스타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뭐 제가 그런 걸 퍼트린 뭐 전파시킨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랑 별개로 예. 안 하고 있어요. 어. 억지로 스타 하는 거를 억타라 그래요. 어. 난 그게 티가 나. 나 너무 티가 나가지고 뭔가 억지로 방송하는 것도 티가 나고 그런 편이라서. 요즘 보라 아무도 안 함 하시는데 왜 안 할 것 같? 왜 안 하지? 왜 안 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하는 거야. 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편은 스타판의 한 줄기 오아시스야. 제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말아줘.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는 스타를 하지 말란 얘긴데 스타의 한 줄기 빛이라고? 개소리야? 어. 많이 못 주무셨나 보다. 그냥 하지 말란 얘기지? 어,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급해.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리스님 감사하고요. 명동 쿨링 듣고 싶어요. 아, 저 부탁입니다. 오늘 노래 못할 것 같아요, 투마로님. 예, 제가 어제 같은 게임 잡는 것도 은근 많이 보더라. 텐션 올려서 하니까. 희한하게 게임 방송할 때 시청자 제일 많이 찍었었죠. 물어뜯으려 하네, 보기 좋아. 예. 그 명동 콜링 노래를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요 며칠간은 노래를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휴식을 많이 취하고 나야 노래도 할 수 있는 거지. 예. 지금 노래는 좀 그러네요. 쏘고 말씀하시니까 코로나가 유행이긴 한가 봐. 집에 있다가 확진돼서 유. 아, 진짜로? 하긴 뭐 코로나 지금 뭐 10만 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밖에 지금 잘 안 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은데. 똥겜주 부활하는 부분? 와이색이 노래 시키니까 갑자기 뭐? 좀 진척하네. 갑자기 중저음 낸다, 또라이색이. 아니, 죄송해서 목소리 톤을 깐 거죠. 낮춰서 그런 거죠. 왜 모든 나의 어떤 그런 막 그렇게 다, 예? 그러세요. 말이 안 나오네, 그냥. 자, 오토바이 얘기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오토바이 얘기 나왔을 때 정말 말하고 싶어하고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그냥, 예,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이랑 네이버 카페랑 뭐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카페 성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뭐 질문 게시판 만든 것 같은데요? 맞죠, 랄프야? 예? 맞습니다. 아니야? 맞지? 네. 네이버 지식인이랑 연동시켰어? 자동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동으로 된다고? 네. 검색을 하면 지식인 뜬다고 하더라고요. 아, 비슷한 질문이 있어요. 카페에다가 이제 질문 글을 올리면 그게 이제 네이버 지식인이랑 연동이 네, 된다? 길게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네요. 예, 질문 게시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질문 게시판, 원래 카페 자유 게시판도 있었고 질문 게시판도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뭔가 좀 너무 존목질이 형성이 되는 것도 있었고 너무 의미 없는. 예, 뭐 오늘 밥 뭐 먹을까? 돈가스 먹을까? 뭐 냉면 먹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성의 없는 그런 글들. 예, 하루에 자기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MBTI도 예, 내가 뭐 TJ였지 내가? JSTJ였나? 뭐였지? ESTJ. ESTJ. ESTJ여갖고 그런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 정도도 못 정하나? 맞아, ESTJ인데.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뭐 회사 출근했다. 과장이 뭐라고 지랄지랄 하더라. 오늘 뭐 먹을까? 그런 글. 꼴보기 싫어갖고 그 게시판을 다 지워버렸어요. 니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니까는 카페가 갑자기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 신의 한 수였지. 예. 존나 엄격하네. 엄격하게 해야 돼요. 카페가 이게 커뮤니티 운영하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분탕투 치는 애들도 너무 많고 여왕벌 같은 애들도 있고 자기들끼리 막 쪽지 주고받고 하면서 막 예, 그 존목질하는 애들도 좀 있고 아니면 다른 카페에서 스파이지 돼가지고 우리 카페에 넘어와가지고 막 홍보하고 카페 회원들한테 전체 쪽지 돌리면서 자기네 카페 가입하라고 홍보질하고 쓰레기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 희한하게 어떤 그 커뮤니티나 그런 데 가도 뭐 좀 여자가 껴 있으면은 뭐 좀 그런 예 불상사가 생기더라고. 무면허로 사회 룰은 졸라게 안 지켜놓고 집 카페에선 진핑이 저리 가라 하는 독재자네 이거.
핫딜은 안 올려요.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핫딜 개꿀이었다고. 나중에 한번 해볼까? 그걸로라도 좀 부수익을 창출해볼까? 그 쿠팡 파트너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매일같이 핫딜 소식 같은 거 좀 올려서, 예, 그냥 여러분 클릭 한 번만으로 가장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거? 아 진짜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나 그걸로 돈 벌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그거 뭐 그렇게 막 크게 수익이 꽂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뭐 담뱃값 정도 벌지 않을까? 코트형 라이딩 조이 맥스 125도 껴줘요. 바이크 얘기하지 마세요. 방송에서 바이크 얘기하는 거 팬분들 진짜 싫어해요. 예,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저 타지마 주거, 예, 거기 들어오시면 돼요. 타죽이야, 타죽. 타지마 주거. 바이크 없어가지고 눈팅하고 있다가 강퇴당했다고. 바이크 없으면 바업진들은 못 들어오지. 예. 그럼 바이크 말고 마구간에서 마람필 빌려서 타고 가도 됩니까? 제가 재미없는 거를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요? 급이급팬이라고? 제 개그에 한참 못 따라오는 그런 드립인데? 예. 옛날에 약발방 한창 하고 막 진짜 말빨 좋던 시절에는, 예, 고맙다는 쪽지가 오더라고요. 형, 나 원래 아싸였는데 뭔가 형 방송에서 나온 드립들 막 따라하고 하니까 여자친구도 생기고 인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약발방 보고 인싸됐다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페에서 맨날 시켜먹는 거 좀 저기 해가지고 커피도 샀어요. 집에서 이제 타먹으려고. 아 카누 맛 좋다. 아 좋다. 아 좋네. 빨대요? 이 빨대도 다 스테인리스 빨대 쿠팡에서 뭐 만원 하나? 한 5종 세트로 해가지고. 예. 네. 이거 뭐 설거지할 때 뭘 설거지 어떻게 하나요? 물로 씻으면 되지 그냥. 아 당분간 토크는 좀 안 하기로 했어요. 예. 오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말투나 행동이 느리네. 그렇죠, 약간. 예. 평소가 보통이면 지금 약간 0.75? 예. 느려져서 말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오늘은 좀 약간 방송을 사리면서 한다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예 텐션이 좀 낮고 그러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은 이제 내일 성지합 청단도 해야 되고 내일 모레 또 코우트 하고 그렇게 좀 일주일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오늘은 좀 잔잔하게 갈게요. 예,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너무 오버페이스 했기 때문에 예, 12시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요,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이해해주셔야죠. 그 정도는 이해해주셔야죠. 안 그러면 휴방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쉬어야 된다면은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서 방송을 좀 해야죠. 후 성지합창단 오슈 전부 시청자가 만들어주는 거 MC고는 주제에 뭘 크게 준비한 척 하는 거냐? 깝싸지 말고 텐션 올려라 주먹 꽂아버리기 전에. 아니 여러분들이 만들어 진짜 너무 좋다. 이거는 잠깐만 고마워. 이건 잠깐 스탑. 예 잠깐 안마방에선 맨날 오버페이스 하면서 왜 방송에선 늘 관대야? 넌 그냥 음지 최군이야. 헐.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준 거를 방송에 내가 잘 살리는 거죠. 예, 그냥 글만 읽으면은 이거 다 하지. 근데 뭔가 좀 살을 덧붙여서 예.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예. 예, 오늘은 다시 보기에다가 그 아프리카에다가 그 어저께 했던 거 올려놨어요. 예. 근데 제발 아프리카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음. 저요? 태만구님? 형.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방송을 접어야 되잖아요. 접을 수는 없는데. 예. 접을 수는 없는데. 팬가입 감사합니다. 접어라. 싫어요. 싫어요. 싫다고요. 예. 예. 아니 뭘 막 나갑니까? 예. 안 아프리카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방송 접으란 얘기죠. 방송 접을 수 없는데. 나쁜 새끼야. 오늘 터질 수도 있겠는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전 진짜 안 터질 겁니다. 비제이보다 돈 벌 일 많다. 그럼 뭐 비제이보다 괜찮은 직업 있으면은 소개시켜 주시나요? 무슨 일인데요? 바텀 알바요? 아이고 우리 또 목탁님이 또 알아봐 주시네요. 싫어요. 네, 목탁님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예, 12시간 하고 또 생방송 시간 또 꼭 지켜서 또 저녁 시청자분들에게 또 즐거움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바이크 타시는 거 좋아하니 딸배나 하시죠.
딸배 주 5일에 월 500 번다고요? 많이, 근데 그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예.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도 된다고 생각은 하죠. 근데 이제 그 누구도 신호를 위반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 치킨 빼먹으실 것 같아서 딸배는 안 되겠네요. 그 누구도 신호 위반하고 음식 뭐 배달해달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근데 칭찬해줘. 아 그래 고맙다 핑아는. 팬닉 잘 달았어요. 팬닉이 많이 없던데 고맙습니다. 신호 다 지키면서 하면서 월 200. 우리는 면허 없이 운전하라고 한 적 없어. 그 말 나올까봐 내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어 그냥. 모든 부분에서 그냥 이제 걸리네.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너 면허 없잖아. 너 불법 저질렀잖아. 이 새끼 팬이 딸면 다른 방에서 채팅 못 치는데 대단하다. 내 방송만 보면은 내 팬닉 해도 상관없긴 하죠.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대로 해. 아니에요. 안가 아닙니다. 빡치냐? 네. 빡쳐? 안 빡쳐요. 빡치지 않아요. 빡치지 않습니다. 아, 그 합방 제의가 왔었는데 예, 한 달 정도는 그냥 솔방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 누군지는 말씀 못 드려요. 전자녀 10개입니다. 키보드 칠 때마다 지릴 것 같네 진짜. 키보드 매니아야? 왜 키보드 소리 그렇게 좋아? 하하하 이런 거야? 전인 저거들이 형님 조사들랑 합방하는 모습 언젠가. 그래 이제 슬슬 컨텐츠 시작하자. 스발 고형 열심히 방송해줘 스바로마. 아이고 리빌리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생각 고맙습니다. 이 시벌년 졸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노. 들켰네. 예. 아. 오늘 좀 사리면서 할게요. 오늘은 굉장히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나긋나긋한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래야 제가 진짜 휴방을 안 하고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하루쯤은 있어야 돼. 사랑해.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펜가이 나이타 나이타 감사합니다. 어떤가 에너지 드링크를 좀 마시자. 에너지 드링크 있냐? 없습니다. 아니 커피 있어요. 커피 마실게요. 네, 네 커피 마실게요. 오늘 컨텐츠는 역시 코트의 시선입니다. 어 오늘은 뭐 이렇게 준비한 것도 없고 그냥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 오늘 같은 날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이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예. 맨날 뭘 맨날 이래요. 아니 맨날 이러지는 않았지. 이부 방송으로 뱀파이어 또 해주냐? 재밌던데. 뱀파이어 근데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뭐 다 단물까지 쪽쪽 빨아먹은 그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게임을 좀 해서라도 오늘을 때워야겠다 싶다면은. 다른 게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한 번씩 대주는 거 아니죠? 상식적으로 그 풍파를 겪고도 옆에 남아 있는 거면 떡정이라고 밖에 생각 안 되네요. 의리가 있는 거죠. 떡정이라니요. 한 번 했으면 그리지 네. 뭘 또 하냐. 다만 아쉬운 거는 너무 단물 다 빠진 게임. 재밌긴 했는데 이미 유튜브에서도 뱀파이어는 진짜 단물 다 짜다 못해 그거 가지고 걸레로 쓰는 수준이라 재밌는 거나 물 들어오는 게임 하면서 좀 흥행하길 바란다고 게임 방송 위주로 보는 그런 팬분한테 쪽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뱀파이어는 지금도 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인데 뭘 대단히 많이 한 거 마냥 민기적 거리는 거냐 텐션 올리고 MC나 봐라 어둠의 최군 윤굴려나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이렇게 약한 척 하냐. 그것도 맞죠. 네. 꼭 공장에서 라인을 돌려야만 노동은 아니라는 생각은 하네요. 네. 노동도 여러 가지 노동 있잖아요. 텐션 조금 예? 올려서 진행하자 음지 최구나 방금 하려고 했던 술 먹방 오늘에 두면한데 나형 방송 보려고 치킨에 맥주 시켰는데 말을 또 저렇게 하네. 코트가 말됐고 아, 죄송합니다. 예 그쵸 진짜 앉아서 놀고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28년은 시청자가 맨날 밥상 다 차려주는데 밥 먹기 좋으나 싫어하네. 아 무슨 소리예요? 예, 코트가 말 됐고, 맞아요. 앉아서 그냥 편하게 놀고 먹는 거고, 예, 쉽게 돈 버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말 하면 진짜 존나 비호감일 것 같긴 한데 여러분도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쉬고 싶으면 마방이 한 번 더 갔다 와 6개월은 쉴 수 있을 듯. 아니 긁는 게 아니라 보자 보자 하니까 이슈 변수인데 죄송합니다. 예, 예. 방금 발언 날아 올라갈까 봐 살짝 쫄았죠? 네 쫄았어요. 개 쫄았음. 몇 개월 오랜 시간 방송 준비했다더니 복귀하고 일주일간 또 슈 반복의 당근 하나 보여줬는데 많이 지쳐? 힘들어? 그럼 평생 쥐어 코트가
말 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들은 돈 안 힘들게 버는 줄 아네. 시발 진짜 괜히 만만하고. 아하. 들지 마라. 개훈아 뒤지는 수가 있다. 예. 쉽게 버는 거 맞아요. 쉽게 버는 거 맞습니다. 막 그게 맞으니까 사실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방송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예. 근데 그거는 확실해요. 내가 진짜 방송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별풍선 없을 때 했어요. 별풍선. 태훈아, 살 뺄 생각은 안 했냐? 별풍선이라는 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니 아니었을 거야. 그 없을 때였어요. 별풍선 없을 때 시작했어요 저는. 예. 재밌어갖고. 누가 쉽게 번다고 욕했냐? 하루 12시간 8시간 일하는 직업이 널렸는데 일주일 일하고 칭얼거리니까 말하는 거지 기웃기웃. 그것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칭얼거리지 않을게요. 예, 칭얼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베놈애들이 바라는 거 존나게 많네. 단물만 빨아먹으려 하나. 이것들이 그냥 자체를 거세기더라. 자, 여러분들끼리 분열을 하면은 그것만큼 제가 당황스러운 게 없어요. 예, 서로 좀 친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어쩌라고 니? 12시간 이상 일하는데 시바 세기야. 여러분들끼리 좀 싸우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호주야, 아. 8개월 전 생각해라. 그때 지금처럼 방송했으면 극락이었다 니엇보다. 그니까 잘될 때 열심히 할걸. 자꾸 마방 하지 마라. 형님이 사회생활 하다보면 시원하게 한발 뺄 수도 있지. 생각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전화데이트? 전화데이트 어때요? 우리끼린 싸우지 말자. 18돼지 새끼들아. 하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안 하면 되죠. 네. 그냥 이제 복귀 방송 5일차인데 뭐 그동안 어땠고 저쨌고 뭐 이런 피드백도 좀 들을 겸, 예, 뭐 고민 있으시면 말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은 조금, 예, 좀 그냥 정말 캠방에 가까운 소통 위주. 오늘 소통을 한 70% 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전화 데이트 한다는 건 번식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아니 여자만 전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 않아요? 전대 좋은데 대신 고소 안 하겠다고 약속해 찢어줄라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 기분 나쁜 언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너무 기분, 그 저 제 기분 잡치려고 전화해서 막, 예, 육두문자 쓰시고, 예, 그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전화하시면 또,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막상 전화하고 그러면 다 착하던데 뭘. 시청자가 만들어가는 컨텐츠. 네가 뭔데? 호트님 요즘엔 조개구이 드시러 안 가? 기분 나쁘냐? 야 기분. 아니 아니요, 기분 안 나빠. 기분 좋아요. 기분 너무 좋고요. 예, 세상 이렇게 기분 좋았던 적 처음이고요. 형 사다리 타자 오늘 컨텐츠. 아, 노노노노노 그런 거 안 해요. 예. 우리 태훈이 형한테 뭐라 하지 마라. 방송 스트레스 받아서 풀 데 없어서 안마 방가서 시원하게 물다이 타고 하트라이더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현실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게이세이들아. 술 취해서 갔어요. 술 취해서. 아, 진짜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 술 취해 갖고 그냥, 예, 혼자 간 적도 없고 그냥, 예, 그냥 그게 그렇게 됐네요. 예. 생각이 감사합니다. 네. 네? 심심이야기 아니고, 예. 네. 짧게 해라. 종 10개 쏘고 몇 줄을 쓰냐? 니네 난가냐? 18놈들아?
아 고단 내리고 전대할 거면 해라. 입이 응신 음지 최군 세기야. 알겠습니다. 그 제가 전화가 만료가 돼가지고 인터넷 번호 하나만 받아올게요. 좋은 번호로다가. 네. 이건 랄프가 옆에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술을 마셔야지. 왜 저 옷을 빼러 가십니까? 새끼가 있어. 저 그만해라. 이거 옆에 앉아봐봐. 여기서 저 구매하는 건데 예, 번호 구매 좀 할게요 여러분 잠깐만. 안나방 정보 가져와. 오늘 술 먹방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술 먹으면 저 좆될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 아니라. 번호. 예. 번호가 너무 S급이긴 해요. 그건. 번호 지금 보고 있어. 번호 하나 지금. 오, 하나 있다. 두 개 이거 좋다. 오, 그거 좋아요. 이거 좋지. 네. 기간. 술 먹방하고 일찍 방종하자. 7847이나 7678이나? 저는 7678이 나와요. 그지? 네. 이형 오늘 술 먹으면 또 SNL에 소스 준다. 왜 이렇게 비싸요? 뭐야? 유튜브 무당은 도대체 몇승째노 디귿디귿. 아! 스카이프 번호는 영업일 오후 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똑같네. 그럼 전화 데이트 못하겠는데? 뭐야? 번호 야무진 거 지금 얻었거든요? 예. 아, 이거를 못하겠네. 너 폰 번호 좀 쓰자. 드릴 테니까 저 이번에 나오는 S22 사주십시오. 안 돼, 안 돼, 안 돼. 램프 올림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나 지금 똥 마렵네. 그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똥이 좀 마려운데 잠깐 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다녀와서 안녕하세요. 맘, 방 하나 잡아봐라. 랄프야. 예? 그 시청자분들 스카이프 아 스카이프 말고 저 뭐지? 디스코드? 네. 디스코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뭘로 얘기를 하지? 전화가 제일 베스트긴 한데 전화로 하면 밖에 계신 분들도 참여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화가 너무 달달하거든요. 카톡 전화 괜찮지 않아? 카톡 공개 전화 만들어가지고 카톡 계정 저거 저 방송용 폰. 오케이. 그걸로? 하고 있을게요. 앉아서 여기서 좀 진행하면서 좀 해줘. 네. 나 응아 싸고 올 동안. 그럼 여기 컴퓨터로 켜갖고 하는 거야? 네, 여기다 PC 카톡 해가지고 하면 돼요. 어차피 아무런 카톡 만든 적이 없어요. 네. 그래. 카톡 아이디를 뿌리는 거죠. 괜찮네. 네. 형 그러면은 방제를 형 번호 뿌립니다. 모이세요. 그만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부금 하나 좀 낭낭하게 하나 틀어놓고 틀어놓을게요. 사람 주포 자 카카오 또 회원 가입할게요. 좀만 해줘. 예. 금방 갔다 올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 저 머리 스타일이요? 머리 좀 잘라야 되는데 너무 귀찮기 때문에. 예. 이거 카카오톡 이름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랄프야, 퇴근 버스 불러줘.
예? 책임 드릴게요. 그럼 코 들어가겠습니다. 인정? 카톡 메일 인증도 해야 되나요? 앉으세요. 왜 거기 있습니까? 자, 바로 아이디 뿌릴게요. 바로 뿌릴게요. 어, 근데 이거 친구 축 아이디 내 아이디 어떻게 보지? 카카오톡에 어. 점 세 개? 줄 세 개? 있잖아. 설정 거기 있지 않나? 아, 만들어 달래. 안 만들었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아이디 바로 뿌릴게요. 자, 카카오톡 아이디 오른쪽 분 레포드에서 본 것 같은데. 아, 부모요. 터트리면은 막 몰려들잖아요. 야. 나 안 적은 아이디네? 자, 바로 적었지 아이디? 자, 바로 테러 부탁드릴게요. 지금 똥 싸고 있으니까 바로 테러 부탁드릴게요. 어, 온다 온다. 저렇게 생긴 애가 진짜 노잼관 상인.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연결된 건가요? 네, 연결됐습니다. 어서 있어.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시냐고요. 아, 이제 들려요, 들려요. 아,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반갑습니다. 예. 방송소리를 꺼야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좀 끄세요. 예, PC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할 말이 없으시죠? 막상 전화하니까 민망하네요. 그럼요. 예. 저도 좀 민망하네요. 이만 끊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으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잠시만요, 여러분들. PC 카톡 좀 들어갈게요. 뭐야 이거? 몸이 귀여운 멀뚱멀뚱. 아, 좀 그만해 보세요. 잠시만요. 예, 저 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서요? 어, 똥이 금방 났어. 다 됐어? 지갑. 인증서 발급 해가지고. 아니, 요새 이런 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나 봐요. 일단 앉아 계세요. 특이들은 전화하지 마라. 앉아서 좀 얘기하시면은. 예? 지갑 여기 있다. 해봐봐. 하고 있습니다.
예? 코드님 맞습니다. 이거 로그인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트야, 전마 통수칠상이다 믿지 마라. 랄프보다 안지 더 오래됐어요 흠이는. 잠깐만요 이거. 왜? 이걸 인증 이걸 해버리면은 형 휴대폰이 날아가네요. 여기 있는 인증서가. 그럼 안 되잖아요. 다시 X 한번 눌러보세요. 예. 아이디 이게 다 다르잖아. 아이디 이거예요. 밑에 기준 방식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대. 계속하게. 아 되네요. 위에. 예. 게임하다 알게 됐어요. 게임 옛날에 GTA 하다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인증을 못 하겠는데요. 전화가 계속 와요. 바로 씹었고요. 전화 전화 받고 해야겠다. 예 안녕하세요. 전화 받지 말고 일단 인증부터 해. 인증을 하고 싶은데 전화가 계속 오기 때문에. 뭐를 넘길 수가 없어요 화면을. 인증부터 하고 하지 그랬어. 확인. 됐어. 전화 됐어. 계속 전화 계속 옵니다. 그래. 알람 좀 꺼주실 거 하실까요? 오케이. 끊어야지. 네, 전화 주세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보이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남자라서 끄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이크 세팅 좀 하겠습니다.